지난 2015년 천안교육지원청은 성남면에 자리한 제5 일반산업단지 지정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과 관련해 이 시설이 인근에 자리한 천남중학교 경계에서 200m를 초과한 위치에 있다며 이는 곧 학교 보건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적시한 공문을 천안시에 보낸 바 있는데요. 천안시는 이를 근거로 업체 측에 부지를 분양했고 사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내용을 정면으로 뒤집는 의견서가 교육지원청으로부터 나왔고 업체 측이 추진하던 사업은 좌초 위기에 직면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최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5년 11월 천안교육지원청은 천안 제5 일반산업단지 근에 들어설 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 이곳과 천남중학교와의 이격거리가 학교 보건법이 정한 한도인 200m를 초과한다는 공문을 천안시에 보낸 바 있었습니다. 이 공문을 기반으로 시는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에 토지를 분양했습니다. 그런데 7년 뒤인 지난해 교육지원청은 갑자기 자체 시스템으로 다시 측정한 결과 199.81m의 이격거리가 발생해 이는 학교 보건법에 저촉된다고 하면서 사업체 측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일이 시끄러워지자 천안교육지원청은 재측량을 통해 논란을 잠식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천안TV 취재 결과 지난 11일 천안시에 전해진 교육당국의 의견서는 비공개로 전환돼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공문 내용에 보호구역에 저촉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보시면 네. 그 위에는 보호구역으로 설정돼서 집어넣은 저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동일해요. 그때나 지금이나. 200m를 초과한다는 부분은 네. 그 시설물 자체가 네. 위치를 표시해서 왔을 때 매립장의 위치는 보호구역에서 직선거리 200m까지잖아요. 1분만 걸릴 수도 있어요. 네. 비공개 전환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입장을 보인 천안교육지원청을 지켜본 업체 측은 앞으로 사업 진행이 되지 않을 시 이에 상응하는 대처를 하게 될 것이라며 법적 공방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전화도 지금 안 받고 있어요. 예예. 예. 근데 이런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해놓고 전화도 안 받는다는 행태는 저희로서는 납득이 안 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실제 저희는 이제 어쨌든 뭐 대응을 해야 되겠죠. 7년 만에 바뀐 천안교육지원청 입장으로 인해 난처해진 천안시와 업체의 향후 거취는 의사결정권을 가진 금강유역환경청의 결정에 따르게 됐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앞으로 금강유역환경청이 내놓을 방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